안녕하세요. RS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새삼스럽게 반가운?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모두 일어나서 깨끗하게 세수를 했을 거라고 믿고 스킨케어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그러면 바로 해볼게요. 처음에 역시 저는 닦아내는 토너를 사용합니다. 처음에 제가 닥터로 쓰는 토너가 있는데 이 토너 이름은 독도 토너입니다. 1025 독도 토너. 10월 25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의 날을 함께 기억하고자 출시한 라운드랩의 첫 번째 프로젝트 제품으로 해칭 EX 072 묵은 각질과 블랙헤드를 케어하는데 도움을 주어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부스팅 토너라고 하네요. 토너 사면서 이렇게 약간 뜻깊을 의미까지 담아져 있으니까 좋네요. 화장솜에 오랜만에 닦아드리니까 각질이 많아지셨네요. 치이다 보면은 이런 사소한 걸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자, 어느 정도 닦아냈으면 나머지 잔여물은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가볍게만 흡수시켜 주시고, 오부야, 오부가 사고를 치려고. 스킵해도 되는 과정인데, 저는 추가를 합니다. 스킨 미스트를 한번 뿌려줘요. 건성이신 분들은 좀,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 시원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지성분들도 뭐 그렇지만.
매번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입니다. 저자극 수분 크림이에요. 아셔야 될게 수분 크림이랑 보습 크림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유분보다 수분이 조금 더 많은데 중건성인 제가 써도 여름에는 이거 하나로 괜찮습니다. 물론 저는요. 너무 많이 덜어서 바르면 어차피 피부가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부드럽게 찰싹찰싹 말고요. 간단하게 스킨케어는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추가로 외출을 하게 된다. 뭐 가볍게 집 앞에 다녀와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립밤을 좀 덜어서 입술에 발라줍니다. 하고 선크림은 악센 UV 프로텍터 에센스 선 에센스예요. 제가 써본 선크림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계속 이거 쓸 건데 너무 비싸요. 사고 나니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두콩만큼만 짜서 부드럽게 흡수시켜 줍니다. 무기자차는 아닌 것 같아요. 유기자차인 것 같은데. 성분을 보면 알수 있는데 백탁이 없는 거 보니까 유기자차 같거든요. 발림성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수분 보충 정도의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의 첫 시작이니 가볍게 스타트 끊기로 하고 앞으로 한이 정도의 퀄리티 정도만 나올게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고 싶고 컴퓨터를 켜놓고 녹음해야 돼서 이 정도 소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새벽에 녹음하게 되면 에어컨도 끌 테니까 그땐 더 조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편안하게 잘 휴식하시고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안녕.